안 가져갔다니까? 아, 이래서 괜히 넘겨주면 안 돼. 인류에 사라진다 진짜. 제가 사례금으로 10,000원 드릴게요. 저 전학 첫날이라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친해져야 된단 말이에요. 아니라고, 안 가져갔다고! 너 또 나한테 말 걸면 죽는다. 저기... 땅에 떨어져나 찾아볼까? 죄송합니다. 네, 안경. 안경? 혹시 이거예요? 네, 이거 맞아요. 죄송해요, 제가 밟았어요. 네? 10만 원. 네? 이거 안경 렌즈까지 해서 10만 원이거든요. 10만 원 주세요. 어? 저 마침 오늘 용돈으로 10만 원 받았는데. 네. 잃어버렸어요. 부모님 번호 주세요. 부모님은 왜요? 이성년자 사건 사고는 보통 부모님이 책임지거든요. 저 이거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죽어요. 가뜩이나 10만 원도 잃어버렸는데 남의 안경까지 떨어뜨리고. 근데 안경이 없으면 제가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런데 학교까지만 같이 가줘요. 학교가 어딘데요? 치즈고. 어? 저도 치즈고예요. 오늘 전학 오는 전학생. 근데 왜 저쪽으로 가려 했어요? 왜 저쪽으로 가려 했지? 이쪽인데. 큰일 날 뻔했네요. 벌써 큰일 났지만. 제가 학교까지 데려다 드릴게요. 네. 가자. 근데 혹시 몇 학년? 여기서 뭐 하세요? 제가 왜 여기 있죠? 아, 안경이 없으시면 진짜 안 보이시는구나. 네. 저만 따라오세요. 너? 도둑 아저씨! 도둑 아니라니까? 아저씨도 아니고. 죄송합니다. 야, 이 눈깔은 어디 갔냐? 부서졌어. 이거 눈깔이라 하지 마라.